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영배입니다. 자, 오늘 오늘 먹어볼 먹방은 마라탕이랑 꺼먹 돼지 특수구이인데,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니, 말해도 돼. 우리 공주는? 우리 공주도 나오잖아. 됐어. 공주도 나오는데? 이제 모자이크 할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미 뭐 사람들 다 봐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어, 따라줄게. 응. 응. 신 잘하세요. 됐습니다. 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쌈을. 그래서 이게 돼지, 이제 꺼먹돼지 특수 부위인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아버지가 매번 주시지만 진짜 맛있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고 하면, 약간 염통? 염통 같다고 해야 되나? 좀 질긴 염통? 염통이 살짝 질겨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라탕도 한 입 먹을게요. 아, 잠시만요. 와, 앞접시 가져올게. 앞접시랑 국자. 감사합니다. 예. 예. 확실히 쌈나펀보다는 확실히 좀 대중적인 맛이긴 하다. 쌈나펀은 진짜 중국 음식 같아. 쌈나펀이 뭐예요? 쌈나펀이라고 스촨성 충칭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먹고. 맛있긴 한데 약간 산초 맛이 많이 나요,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짠! 짠!
와, 여기 숙주도 많다. 근데 확실히 마라탕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 다 튀었어? 그냥. 왜냐면 제가 튈 수밖에 없는 게, 왼손잡이는 많이 흘리고 먹어요. 이거 대체적으로 너무 의미가 왼손잡이 없네요. 사람들이. 왜? 왜 대체적으로 왼손잡이 사람들이 많이 흘리고 먹냐면요. 확실히 현대는 오른손잡이가 많이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뭘할때 항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많이 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 분들은 좀그 고충이 좀 심하실 거야,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깔끔하거든요. 전혀 안 흘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랑은 좀 반대네요. 25,000원에 해달라네요. 선생님, 네? 25,000원에 네. 5,000원을 깎아달래요. 얼룩이 있어서. 네, 그럼 그렇게 해요. 와, 마라탕은 전 이런 거 좋아. 마라탕에 이거 좋아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랑 푸주 좋아합니다. 푸주. 오늘 이렇게 척기인데, 척기를 저는 진짜 맛있게 먹자 주의거든요. 척기를 한 끼를 먹더라도.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그다음에 확실히 돼지고기는 버릴 게 없어. 진짜 진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은근히 마라탕이랑 삼겹살 조합, 삼겹살은 아니지만 뭐 구이 같은 종류 조합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네요. 조합이 괜찮네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제 애기 놔두고 이렇게 술 먹방 찍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먹방 찍는 거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 걱정은 어머니가, 어머니도 술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제 밖으로 이제, 좀, 어머니도 건강 챙기셔야죠. 진짜 오랜만에 술 먹어봅니다. 진짜 장염 때문에 못 먹다가 아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도 제 유튜브 보고 제가 아주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자 줄까?
요즘 애기들 과자도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브로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참 애기들이 먹기 참 간편하고 잘 맛있게 잘 먹어서 요즘 참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기 뭐 키우기 힘들다, 뭐 애기 안 낳는다, 뭐 이러지만 그만큼 또 근데 그만큼 복지도 잘 되고 잘 나오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예. 과자 얘기 하다가 갑자기 마라탕을 이게 장점인 것 같아. 뭔가 여러 가지 야채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마라 특유의 향 때문에 얘 뭐지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네? 면 집기가 힘든데. 젓가락으로 집어. 와. 전 푸드를 좋아하거든요. 푸드가 이거예요. 좋아하시나요? 예, 아까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거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와, 제가 영상을 며칠째 못 올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장염 때문에 제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조상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왔어요. 좀 힘들었거든요. 열이 38.8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그래서 영상을 좀 늦게 올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히 중국 음식이 맛있는 게 있고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중국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막 이상한 거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별로 맛없을 거고 막좀 약간 그런 아 징그러울 거고 막 이런 선입견을 느꼈어요. 근데 마라탕도 그렇고 먹는 거 보면은 진짜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계속 이제 꺼져서 다시 교체하고 왔습니다. 마라탕이 유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진짜 역시 대한민국 대단한 게한번 유행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은 확 불처럼 이제 번져 오르다가 확 그냥 물처럼 싸그리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데 마라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갖가지 이렇게 양념과 이런 거 중국 음식 이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약간 염통같이 생겼는데
맛있어요. 좀 쫄깃쫄깃하면서도 약간 질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그 특유의 고기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염통은 그 향이 있어요. 향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봐봐, 버섯이 그냥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해요, 그냥. 탱글탱글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먹방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더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만 이제 찍는 게 아니라 제 이제 가족 안에 울타리 안에서 제가 이제 먹으면서 같이 가족들과 먹으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또 재밌는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16강 화이팅! 아, 16강 진출했지. 꼭 사우디아라비아 이겨서 8강 진출까지 거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